노인의 피앱인데 이거 200불이나 모자라네. 미쳤지 미쳤어. 아니 내가 노래방 술값을 왜 내가 다 내느냐 말이야. 아 나 정말. 아니 이거 분위기만 떴다 하면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이게 컨트롤이. 와. 아니 이 돈 어디서 봉창을 하나. 정수한테 얘기해봤자 이거 난리가 날 텐데. 하이 맘. 아니 왜 달라요? 어? 와 우리 엄마 엄청 부자네. 아 이거 야 딴 맘 먹지 마. 이거 그런 돈 아니야. 나 이것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이거. 아이고 참 안 뭐 이깟 것 때문에 속을 썩이고 그러. 어 그러지 말고 나한테 팍팍 떠넘겨요. 엄마의 고통은 나의 고통. 어? 그러니까 내가 이 엄마의 고통을 덜어드릴게. 눈독 들이지 마. 이거 내 돈 아니야. 엄마 그러지 말고 나 한 200불만 꿔주라. 나 어제 술 먹고 남 줄 돈 200불 써버렸거든. 나 그거 해결 못하면 이거라니까. 어쩜 너나 나나 왜 이러니? 응? 남의 돈 갖고 기분 내는 것까지 어쩜 그렇게 모전자전이야 그래? 아니, 엄마도 그랬어? 그래, 나 이거 노인네비 걷어놓은 건데 아이고 그냥 200불이 모자란다. 그러지 말고 너 어차피 그거 모자라는 거니까 200불 나 좀 꽂으라. 그럼 내가 용돈 받아서 줄게. 아이고 엄마도 참. 아, 이 시점에서 자식이 살아야지. 엄마가 그런 말 하면 돼요? 그러지 말고 나 돈 좀 꿔줘요, 예? 어? 아니 차라리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한 사람이라도 사는 게 낫지 않겠소? 그래, 그러니까 네가 나를 그냥 팍팍 밀어달라. 엄마가 나 좀 밀어달래니까요. 아니, 네가 나를 밀어달래니까. 아니 나 좀 밀어줘요, 밀어줘. 네가 나를 좀 팍팍 밀어달래니까. 엄마가 나 좀 밀어줘요, 밀어줘. 그래, 밀어줬다. 와, 확실히 미는구만. 정말 아주 그냥 처벌이야 처벌이야. 똑같이 망하자고 그래. 엄마. 똑같이 망하자고. 왜 그래?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아니 이제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 오는 거야?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와. 언니. 아가씨 잘 있었어요? 예 그럼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아가씨 거기 편히 앉아요. 아 여기 너무 변호사님 일로 와서 앉으시고요. 사모님도 앉으세요. 어 그래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니까 앉읍시다. 아니 장모님도 앉으세요. 이밤중에 예. 웬일들이에요? 아 예, 다른 게 아니고 이거 과일 바구니 좀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이고, 예. 이거요. 아니 왜 저기 뭐 LA 뭐 과일 가게라도 차렸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기 아니요, 다른 게... 저기 사실은요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오늘 공돈이 좀 생겼거든요. 근데 원래 공돈이 생기면 이렇게라도 액땜을 하지 않으면 금세 새 나가버린대잖아요. 액땜?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제가 오늘 어디서 좀 공통이 좀 생겨가지고요. 그동안 신세도 친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해서 겸사겸사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아니 무슨 공통이 생겼는데요? 저기 혹시요? 하일지라는 사람 아세요? 왜 하일지라는 사람이 좋습니까? 그 사람 어디 사는 누구예요? 아니요 저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왜 경마장 가는 길이라고 있잖아요. 아, 경마장 가는 길에서 주셨어요? 얼마나 주셨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경마장에 가서 경마하다가 얻은 거라니까요. 아니 그럼 오늘 오빠 저기 경마로 갔었어요? 글쎄 저기 언니랑 같이 경마장에 바람이 났어요 자고 갔다가 아 생각지도 않게 큰 돈이 걸리더라고. 큰 거 뭐 얼마짜리가 되는데요? 우리는 왜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장난삼아 10불 걸었거든요. 근데 그 말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요 재작년에 병이 나가지고 2년 동안이나 출전을 안 한 말이더래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출전시킬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저 얼마짜리가 됐는데요?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딴 말을 딱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코가 바싹 말라있는 것 같더라고요. 꼭 충농증 걸린 것처럼요. 원래 왜 충농증 걸리면 코를 칵칵칵 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충농증 걸려봤거든요. 그거 걸리면요 머리 아프죠. 공부도 안 되죠. 골치만 아프고요. 그래서 얼마짜리가 됐느냐니까요. 얼마짜리. 아 지금 뭐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니, 천불 벌었어 천불. 그러니까 배당금이 100배니까 10불 걸고 1000불 얻은 거지. 1000불. 세상에. 1000배. 1000불. 10불 하고 1000불? 왜 이러긴. 엄마는 아까 듣고도 몰라요. 어? 그 사람들 경마에다 10불 걸어가지고 1000불 땄대잖아요. 그런데. 아 그런데가 아니라 엄마나 나나 지금 어? 지금 200불씩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많이도 말고 한 2불씩만 걸면 되잖아요. 아, 그럼 너하고 나하고 가서 경마장에 가서 경마하자고? 아니 그럼 뭐 엄마는 어디 뭐 돈 나올 때 따로 있어? 무슨 딴 방법이 있어요? 야 그러지 말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사돈 보고 돈 200불씩 꼬달라는 게 낫지 않을까? 아이고 엄마도 그 사람들이 누군데 돈을 꿔줘요. 아이고. 아니 그러면은 그냥 뭐 아무나 가서 경마한다고 돈 따면 뭐 경마장 다 망하게? 아 돈 못 따면 그만이지 뭐. 그까지 거 뭐 2불짜리 뭐 10번 해봐야 잃어봐야 20불밖에 더 돼요? 지금 우리가 200불이 필요한데 그까지 20불이 문제예요? 엄마도 참. 아 가기 싫은 거 안 돼요. 나 지금 내일 아침 일찍 갔다 올 테니까. 야, 박영범. 아, 왜요? 몇 시에 가는데?
나 좀 깨워줘. Don't worry, be happy. 기려 기려. 식사들 하세요. 아, 여보. 내려가요. 네, 써니. 아 저기 써니, 써니. 바스켓볼 하나 나갔어요. 그래? 봐. 벌써? 그냥 나가버려 잠깐. 아니 뭐 걔네 혼자 내려와. 영범이와 같이 내려오라니까. 아니 영범 씨가 방이 없어요. 어머님 방에도 없고. 근데 어머님은 내려오셨어요? 아니 여보. 아니 엄마하고 영범이 못 보셨어요? 어. 나도 못 봤는데. 이상하네. 이상하네. 그 아침에 둘이 어디 간 거야? 무슨 말이에요? 몰라 몰라. 너 때문에 이런 돈까지 다 날려버렸어. 난 몰라. 네가 책임져. 그게 왜 나 때문에? 이게 왜 나 때문에? 처음엔 그래도 내가 하자는 대로 해가지고 돈 좀 땄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다 털렸잖아.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했었어야죠. 그 뭐 그 강에 갑자기 거기서 50%를 확 가냐 말이야. 얘네가 그렇게 날뛰면 네가 말렸어야지. 너까지 따라 성분하고 그러니. 아니 그 뭐 그 말이 뭐 5,000불짜리 말처럼 생겼다며 코에 개기름이 자르르 흐른대면서 괜히 안전히 그냥 입을 시가고 있는 사람 꼬두해가지고 말이야. 엄마 때문에 내 돈까지 다 잃었잖아. 몰라 몰라. 네가 가자고 그랬으니까 네가 책임져. 아이고 새벽부터 경마장 가자고 깨우고 난리치게 누군데 그래. 하여튼 네 말 들어서 끝이 좋은 걸 못 봤어. 이거 결국은 네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너하고 나하고 영원히 안 되는 거야. 아 영원히 안 돼. 포레버 영원히 안 돼. 포레버 그러면 여기서 이 아들은 미투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 여튼 예. 너나 나나 아이고 너 때문에 내 있는 돈까지 다 날리고 말이야. 돈 때려가다가 몰라 몰라. 아. 맞아. 그런 방법이 있었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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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이 망아지 같은 놈아 이놈아. 엄마! 아,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요. 돈을 마련할 방법이 생각이 났어. 어? 간다 이놈아! 네 말을 믿는 이 망아지가 망아지 말을 저 믿겠다 이놈아. 아이 글쎄 이거는 확실한 방법이라니까. 아 글쎄 됐다니까. 그래요? 어 그럼 할 수 없네. 뭐 관두지 뭐. 난 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싫다니까 할 수 없네. 그럼 저 내일 노인에 가서 경마에다 돈 다 날려버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아 왜요? 관심이 없다며. 아 어, 내가 이렇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데. 방법이 뭐야? 잘 들어요. 이건 확실한 거니까. 어? 이따가 매형이 오면은 어디 여행이 가고 싶다고 막 조르는 거야. 어? 멕시코 같은데 좋잖아요. 얘는 얘 여기 레에서 그냥 얼굴도 못 들고 사게 생겼는데 무슨 여행은 무슨 여행이야. 아이고 참 누가 진짜 가래요. 그냥 일단 매형이 여행 경비를 주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급한 불부터 끄제니까. 아 그리고 나중에 돈 생기면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너는 아직 경마장 가서 돈 잃고서 뭐 매형 등쳐먹자고? 엄마 등쳐먹는 게 뭐예요? 등쳐먹는 게 아니 당장 급한 김에 좀 변통을 하자는 거지. 아, 아니 그러면은 그 여행 가라고 돈 줬는데 안 가면 금방 들통날 거 아니야. 하하 참 이런. 아 그렇게 내가 대책이 없는 사람 같아요? 어? 그때 가면 다 또 방법이 있다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들 하나 잘못 떠가지고 걔는 사위만 욕 먹는구나. 멕시코요? 아니 글쎄 말이야. 아니 김 여사하고 그 서 여사하고 말이야. 아우 멕시코 좀 다녀왔다고 얼마나 수다들을 부리는지 말이야. 아유. 아니 엄마가 뭐 멕시코 안 가봤어요? 아니 한번 갔다 온 멕시코 못 알아 또 가려고 그래요. 어머나 어머나 한번 갔다 왔다고 안 가면은 어머 그럼 너는 아침밥 먹고 왜 지금 밥을 또 먹니? 안 먹어야지. 갑자기 억진 부리고 그래요. 아이고. 아니 누가 또 바람 났어요? 바람은 무슨 바람이야. 원래 그 연세 드시면 맥이 다 풀리면서 멕시코 같은 데 가고 싶어들 하시잖아요. 엄마가 멕시코 가고 싶으시다는데 못 보내드리니까 맥이 탁 풀리네. 얘까지 왜 이래 진짜. 아 예. 아 저 아니 저 어머니 그 저 어머니께서 시간이 되시면 뭐 제가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난 저기 내일 시간이 참 많은데 오늘 좀 어떻게 안 구해지나? 엄마, 아니 내일 준비도 없이 당장 어떻게 가려고 그래? 아니 저 아니 뭐 그렇게 당장 다녀오고 싶으세요? 아니 뭐 보내주면야 가겠지만 뭐 내 네. 처지에 무슨 멕시코가 멕시코인가? 아유 내가 뭐 그냥 맥 놓고 시시껄렁하게 코나 만지고 앉아있지 뭐 멕시코.
아이고. 아니 저 아 장모님. 어, 저 어머님. 아니 장모님. 참나. 아니 갑자기 왜 저러시니 진짜. 맥이 탁 풀리네. 저 받으세요. 예, 그럼 저 편에 다녀오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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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서 어떡하나. 아이고, 내가 주책이지, 내가 주책이야. 아이고, 그럼 별 말씀. 그보다도요. 오후에 나가셔서 저 오리엔테이션 받으시면 아마 내일 가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에 그 여행사로 꼭 가세요. 아니, 오리엔테이션? 아니, 그걸 내가 왜 받아야 되나? 아니, 왜 받다니요? 예, 혼자 가시는 게 안 되니까 예, 누구랑 같이 가려고 해서 그 표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행사 나가시면은 그분들 다 만나 뵐 거예요. 아니, 그럼 이게 돈이 아니란 말인가? 아니 왜요? 저 생각해서 예, 한 거니까 아니, 쓰신 데 별로 걱정 없을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아니, 왜요? 뭐 무슨 일 있습니까? 왜요? 아니. 아유, 아니 이거 고마워서 어떻게 하냐고.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냐고. 아, 예. 어떡할 거냐고. 당장 돈이 필요한데 여기까지 표 가지고 뭐 할 거냐고. 야, 이거 중간에서 내가 삥땅 칠까 봐 아예 표로 가져왔구만. 표로 갖다 줬어. 그러게 내가 뭐래. 네가 하는 일 저거 제대로 굴러가는 일이 없다 그랬잖아. 아이, 좀 가만히 좀 있어봐요. 얘, 이런 게 그냥 아주 그냥 노인을 탈퇴하고 그냥 멕시코로 망명을 해버려 그냥. 아. 가만. 그럼 그 방법을 써야 된다 이건데.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 또 잔머리 굴릴 생각하지 말고. 아, 그럼 이제 와서 어떻게 해요. 엄마, 여기 잠깐만 있어봐요. 에? 야, 너 그거 왜 가져가. 어머, 쟤 좀 봐. 아우. 멕시코가 그냥 코앞에서 왔다 사라져가네. 아우. 뭐? 오늘 멕시코로? 그래. 응? 너는 막 따라가기만 하면 그냥 엮이게 돼 있다니까. 응? 너 생각을 해봐. 응? 그 아가씨들 사이에 너 혼자 딱 꼈다. 응? 야, 이거 벌써 감이 짜릿하잖니? 응? 짜릿하기만 내가 너 한두 번 속은 줄 알아? 뭐? 자식이 정말 친구라고 생각해서 장가 좀 보내놨더니 이거 영 안 되겠구만. 실은 관도. 야, 이거 아깝다. 내가 장가만 안 가서도 내가 그냥 가는 건데. 하는 수 없지 뭐. 이거 복이 따른 놈한테 가겠구만. 야. 아, 일단 앉아봐. 왜? 생각이 바뀌었냐? 근데 그 진짜 이쁘냐? 참, 물론이지. 대부분이 슈퍼모델급이에요. 어? 너는 따라가면 2박 3일 동안 그냥 꽃밭에서 노는 거라니까. 자, 그래? 네. 야, 근데 여기 잡힌 연기가 누구야? 어? 내 조카. 내 조카인데 걔가 그 다리를 다쳐가지고 갑자기 못 가게 돼서 걔 표가 한 장 남은 거야. 야, 근데 네 조카 이름 참 촌스럽다. 그게 막 얼굴인 짓 보이. 어떻게 할 거야? 살 거야 말 거야? 빨리 살려면 빨리. 살고. 알았어, 사면 되잖아. 이렇게 되면 엄마 돈도 채워지는 거고 내 돈도 다 채워졌고. 됐죠? 아이, 되긴 된 거 같은데 어째 이 형 찝찝하다 얘. 아이, 글쎄 찝찝할 게 뭐가 있다 그래요. 아니 근데 당장 이따가 오리엔테이션 나가야 되는데 표도 없이 어떡하냔 말이야. 아이고, 글쎄 걱정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또 누구요? 이 엄마 곤란한 건 도저히 못 참는 이 착한 아들 박영범 아니요. 응? 네가 말하는 것 중에 맞는 말은 네 이름자 쓰자밖에 없다. 에이, 왜 이래요 진짜. 여기까지 온 게 다 누구 덕인데. 알았어. 다음은 어떡하냐고. 난 아주 불안해 죽겠단 말이야. 아이, 글쎄 걱정은 하덜덜 마시고. 응? 자, 이제는 엄마 이 다리만 다치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응? 응? 설마 뭐 다리 다친 사람한테 멕시코를 가라 그러겠어? 아니 그러면 날 돌아 생다리를 부러뜨리라고? 누가 진짜로 다치래요? 그냥 쇼를 하자는 거지. 괜히 아픈 척 하면 되잖아요. 아유, 얘 그럼 누나가 가만히 있니? 저 표 물으라고 할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나중으로 미룬다고 그러는 거지. 표를 뒤로 미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다음엔? 아, 그다음엔 뭐 엄마 용돈 타고 어? 나 월급 타고 그래가지고 서로 객출해가지고 멕시코 여행 티켓을 사면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엄마는 멕시코 여행 가고 좋은 거라니까 이거. 좋긴 뭐가 좋아. 그럼 그때까지 다리 쩔뚝거리고 살라고. 엄마,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돼요. 어? 우리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 어?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은 Don't worry, be happy가 된다니까. 아, 경마장 때문에 이게 뭐야? 그러면 노래방 때문에 이게 뭐야? 오늘이 어쩌고 어째? 와, 이거 춤 같구만. 내가 신나는 중이야. 다음 중 3박 4일간의 맥심 결정은 맥심 한 번이다 지금. 자, 난 여기서 올라갈 테니까 어 열까지 센 다음에 어? 비명을 꽉 지르고 여기 앉아가지고 발목을 만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어? 아셨죠? 엄마 잘해야 돼. 어? 자, 화이팅. 장모님께서 장모님께서 병원에 안 가신다니까 이 삐신대는요 이거 찜질 이상이 없습니다. 어머 뜨거워. 여보. 좀 시키지. 아 시키면 약이 돼요. 뜨거워요. 여보 그래서 그만 너무 짜면 안 돼. 아이고 참나 원. 아, 다친데 시원하니 좋지 뭘 그거 그래요. 하여튼 엄마 엄살은 알아줘야 돼. 엄살은 게 능숨 뭐 멀쩡한 다리에다가 그걸 이렇게 뜨거운 거. 멀쩡한 다리요? 멀쩡한 다리 아니야. 아니 아니. 이 다리가 멀쩡해지려면 뜨거운 걸로 푹 지져야 된다고. 그래서 뭐해 얼른 지져. 그럼요. 사덩이가 푹 익을 때까지 얼른 지지라고 뜨거워. 아, 여보 얼른 더 있어. 엄마 좀 참어. 아유. 아, 들어오시죠. 영범이, 영범이 이놈. 아우. 아, 예. 아, 들었어요? 어머님 다리 어떻게? 어, 자. 그 저 여행사 간 일은 잘 됐어. 아, 그럼요. 제가 누굽니까? 제 명함을 딱 주니까 알아서 착 연기시켜 주더라고요. 아, 그래? 엄마 어떻게? 좀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으면 너도 뜨거운 걸 한번 지져봐 이놈아. 그. 아니 그게 어, 좀 조심하시지. 그 괜히 그 멕시코 간다고 들떠가지고 말이야. 어디 좀 봐요. 괜찮아요? 아, 이거 뭐 다 씻었잖아. 얘는 큰 거. 아, 뜨거. 아, 이거 뜨거운데. 아, 뜨거. 아, 뜨거. 너무 짜증나.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야, 제발 그만해. 야, 반항고. 가만 있어. 야, 임마. 야, 왜 그래? 너 백수 안 갔냐? 야, 슈퍼 모델 거 안 하시도 어쩌고 어째? 나가서 얘기해. 죽어. 혼내라, 너도. 혼내라. 어? 너 누구야? 누가 이겼지? 나를 좋아서 뭔 자료? 동꾼 이기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내가 글쎄 오늘 아침에 또 가만히 있어봐 너는. 뭐가 가만히 있어봐. 영빈이라는 조카가 다리 다쳐서 멕시코 못 간다고 하길래 영빈이 샀거든요? 어 근데 가볼까 순전히 할머니만 있는 거야 할머니. 아니 뭐? 오늘 아침이라. 아니 영빈의 조카라니? 어? 어? 아니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하다 안 되니까 뭐 애미를 조카를 팔아봐. 아니 조카를 팔아봐. 아니 그걸 뭐야 어머니. 아니 다리!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 다리! 아니! 엄마 그럼 이게 세상! 아니 이거 그러면 이게 다리가 아니고 이게 뭐야! 추워! 추워! 야! 몰라 몰라! 너 때문에 아버지 돈도 다 잃었으니까 네가 책임져! 몰라! 그게 왜 나 때문에? 그게 왜 나 때문에? 그래도 처음엔 내 말대로 해서 돈 좀 땄잖아! 아, 그렇지만 결국 다 털렸잖아! 뭐 탈려? 그러니까 내 말대로 했었어야지. 왜 거기서 갑자기 50불을 가냔 말이에요, 50불지. 내가 그렇게 나...
그게 왜 나 때문에? 요새 왜 나 때문에? 처음엔 그래도 내가 하자는 대로 해가지고 돈 좀 땄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다 털렸잖아.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했었어야죠. 그 뭐 그 가면 갑자기 거기서 50불을 확 가냐 말이야. 얘네가 그렇게 날뛰면 네가 말렸어야지. 너까지 따라서 흥분하고 그런. 아니 그 말이 뭐 5,000불짜리 말처럼 생겼다며 코에 개기름이 자르르 흐른대면서 괜히 안 되니 그냥 입을 시가고 있는 사람 꼬두해가지고 말이야. 맞으면 내 돈까지 다 잃었잖아. 몰라. 네가 가자고 그랬으니까 네가 책임져. 아이고 새벽부터 깨우고 난리치게 누군데 그래 누군데. 하여튼 난 몰라. 네가 책임져. 네가 그랬으니까 네가 책임져 그냥. 아이고 그냥 모든 걸 그냥 다 너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네가 책임져. 난 몰라. 아이고 참.